안녕하세요. 삶의 질 의학,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염된 팽창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치료 프로토콜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 여러 프레젠테이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팽창형 임플란트든 굴곡형 임플란트든 간에 수술을 하고 환자가 세균성 감염이 생기면은 무조건 제거를 하고 그리고 3개월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프로토콜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1, 2년 뒤에 다시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많은 발표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시도를 해본 게 뭐였냐면은 셀비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구제라고. 그러니까 셀비지가 뭔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셀비지를 한번 시도했다. 근데 이제 팽창 임플란트에서 감염된 환자 셀비지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그냥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제거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면서 세척을 다 하고 항생제, 뭐 항생제가 됐든 뭘로 깨끗하게 안에를 다 씻어내고 이제 바로 팽창 임플란트든 굴곡형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감염이 안 생기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감염된 팽창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음경의 크기가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어요. 그러니까 크기에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이렇게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시도했을 때는 성공률이 뭐 좋게 보고하는 게 50%에서 60%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고하는 거는 성공률이 한 70%에서 80%까지 높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물론 7, 80%라는 건 이제 20, 30% 환자는 새거 그렇게 같이 바꿔 넣었을 때 감염이 또 생겨서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7, 80% 환자들은 음경의 크기가 그렇게 줄지 않고 바로 이제 팽창 임플란트를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치료 프로토콜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보험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셀비지 하는 과정이 보험에 적용을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정식 프로토콜의 하나로 인정을 받아야 이제 보험 청구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다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셀비지를 안 하고 있어요. 제 환자들 경우에는 감염 케이스가 최근에는 뭐 2016년 4월 이후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가 없었지만 보통 이제 제가 그 감염 이제 다른 선생님이 수술하시고 감염돼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상당히 톡식한 그러니까 균이 막 패혈증 비슷하게 오고 그리고 막 농이 철철 나오고 혹은 감염을 너무 오래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아주 장기간 동안 감염이 돼 있고 이런 환자들 한테는 셀비지가 맞질 않아요. 셀비지란 이 방법은 감염된 아주 프레시한, 말 그대로 방금, 뭐, 아무리 길어도 1, 2주 정도밖에 안된 사람들한테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감염된 기간이 한두 달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균이 광범위하게 침하기 때문에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셀비지가 아직까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감염 시기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은 그냥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볼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뭐 향후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셀비지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셀비지라는 방식은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만 쉽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들만이 사실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 후에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팽창 임플란트 수술 후에 감염이 된 거는 실제로 뭐 혈액 검사를 한들 그 부분에 뭐 무슨 영상학적 검사를 한들 CT를 찍든 MRI를 찍든 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뭐 감염이 이제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 셀비지를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루틴이 돼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여튼 뭐 한국에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번에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감염에 대한 거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제 감염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은 아주 디베이트가 이제 서로 그 뭐야 논쟁이 격해지죠. 그래서 이건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저희들한테는. 아무튼 이두 가지가 이번 SMSN에서 제가 제 눈에 띈두 가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